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렵게 보험 가입하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일반 건강인들처럼 표준체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가입 진행을 해드릴게요. 저 보험왕입니다.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침마다 이렇게 유튜브 찍는데요. 일단 보시고 어떠세요? 좀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일상생활에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찍으려고 하고 또 그거 외로 제가 뭐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팁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들 또한 요즘에 이제 계속 무해지 보험이 바뀌고 10월달도 신상품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사항을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보험왕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영상도 올리랴 영상 하나 올리는데 이런 브이로그는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말고 또 이제 영상 자료나 또 이렇게 신상품 관련해서 올리려면 일단 보험왕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든 접목시키고 또 컨셉 잡고 편집하고 한 10분짜리 영상 찍는데요. 뭐 진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편집이나 이런 거 다 하면요.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한데 일단은 전 재밌어요. 전 재밌게 하니까 솔직히 재밌게 일하는 사람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뭐 조회수나 아니면 구독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지금 계속 이제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제 아시는 분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장애인분이 이제 보험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요즘에는 예전보다 좀 많이 바뀌어서 장애인들 보험 가입할 때 그렇게 문제 없거든요. 일단은 2008년도 4월 11일 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게 변화가 됐잖아요. 일단 뭐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대중매체나 뭐 취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일단 뭐 심신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 뭐 정신지체나 뭐 소아마비, 지체장애 이런 분들도 솔직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 흔히 볼 수 있는데 장애인분들 솔직히 사회에서 많이 좀 격리시키고 좀 차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2008년 4월 10일 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이 바뀌면서 솔직히 보험은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이죠. 2018년 10월부로 고지사항에 그전에는 핵심은 뭐냐면 고지사항에 지금 현재 장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솔직히 장애가 당연히 있으니까 뭐 몸이 아프시던가 아니면 정신 소아마비 지체장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런 분들 일단은 고지하게 되면 거의 상해보험 쪽은 가입이 안 됐어요. 왜냐 일단은 뭐 도보로 걸어가다가 좀 불편해가지고 일반 정상인들보다는 솔직히 뭐 이렇게 다칠 확률이 솔직히 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 발이 뭐 잠깐 뭐 뚜벅뚜벅 좀 이렇게 불편하시던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하게 되면 상해 쪽은 다 가입이 안 됐고요. 아니면 부담보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거기다 가입이 안 시켜졌죠. 거기다 가입이 되면 안보험만 가입이 됐어요. 뇌혈관 신장기랑 이것도 거의 가입이 안 못 시켜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험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영보험사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딱 10년 뒤죠. 뭐 10년 비과세도 아니고 근데 10년 지나서 2018년 10월부터 그때부터 고지사항에 전부 다 장애 상태 고지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오!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위험하게 뭐 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뭐 최근에 장애 상태 아니면 최근에 병원 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만 고지하시면 되고요. 그 외로 뭐 5년 이내 아니면 현재 뭐 팔다리 아니면 어깨 아니면 정신 뭐 몸 심신 모두 다 뭐 장애가 있습니까? 이런 고지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분들은 편하게 뭐 암보험은 기본이고 뇌혈관, 심혈관, 상해담보 일반 정상인분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지를 안했어도 고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청구해도 너 장애인이야 이래서 왜 고지 안했어 보험금 못줘 그렇게 갚지를 못하고요. 일단 고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상인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가입도 가능하고 보상이 가능하다. 저도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제 2006년도 7년도부터 이제 보험 영업을 했잖아요. 그때도 솔직히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왜냐면 그래 상해 쪽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심시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을 일반 상해 보험은 아무래도 뭐 스포츠나 레저나 이런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조금은 뭐 지장이 계시니까 일단 상해 쪽에는 많은 위험이 노출이 있구나 그런 건 제가 좀 이해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왜 질병도 가입이 안 되는지, 질병 실비 정도요. 아니 몸적으로 아프신 분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은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걸릴 확률이 높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질병 쪽은 인수를 해줬어야죠. 근데 달랑 암보험, 암보험도 풀로 5천만원 1억 가입 안 됐어요. 그때 당시 2천만원 1천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험 영업하면서 정말 그게 불만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상해 쪽도 가입이 된다.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모두 다 가입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 장애인분들이라서 병력이 없으신 분은 없겠죠. 병력이 있으신 분이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고 부담보 잡고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똑같은 일반 그 정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체와 동일하게 고지하시면 되고요. 장애 상태만 뭐 장애 고지하는 거는 2018년 시험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딱 2년 지났잖아요. 이제 그 장애 고지가 없어진 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니까 좀 페널티가 있겠구나, 아니면 가입이 어렵겠구나, 상해 보험이 뭐 진단금 보험이,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 아니면 뇌혈과 심혈관 질환이 가입이 제한되구나, 이렇게 더 고전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가지고, 물론 유튜브나 블로그 뭐 인스타 카페 이런 쪽에는 이제 보험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분들 가족분들, 보호자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인식 자체가 바뀌었고 보험도 2018년 시험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가입을 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부터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뭐 장애인 가족분들이라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저렴하고 그리고 10월 전에 보험료 인상이 되기 전에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화 상담드리고 설계 그리고 가입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얼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장애인분들 일반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말 성심껏 재무설계 리모델링 증권부서 보상 청구 다 아낌없이 제가 상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